그리고 얘는 이제 골든 야태. 그렇네. 네. 노란 고구마. 확실히 고급지다. 멋지게 생겼네. 오, 오. 아, 오, 씨. 아, 씨.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대구입니다. 뒤에 조금 익숙하죠? 예, 바로 랩페이먼트 지젤님의 대구 사육방입니다. 다양한 생물들 보여드리면서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내려왔는데, 일단 오늘 우리 이 사육방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젤님!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자, 일단 우리 대구까지 내려왔으니까 우리 내년 시즌 개최부터 해가 어떤 애들 있는지 보여주시면서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Let's get it. 자, 일단 바로 개체들 한번 볼 건데, 여기 보면 우리 가골개 코들 AA급 개체들인가요? 전부 다 하이엔드급. 하이엔드급 네. 고퀄리티 애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애들 있는지. 자, 일단 하이엔드급 개체들 세 마리 선정해 오셨는데, 왠지 두께가 미쳤네요, 얘는. 진짜. 예, 진짜 이뻐요. 아, 제가 이거 영상 리액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코펜드가 진짜 놀래. 부어서 따로 킵에 두신 애들이죠. 네. 얘 혹시 부모 있어요, 지금? 부모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이거? 아, 이 친구가 저 친구의 아빠. 네, 부. 근데 얘가 오히려 베이비가 더 이쁘게 많이 잘 나온 것 같은데? 퀄리티가. 모두 한번 보셔야 돼요. 엄마 개체가 또 쩌나 보네요, 약간. 근데 가골 개코 우리가 번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퀄리티 누대가 좀 어렵죠, 가고 이런. 의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멋진 퀄리티가 있으면 알 10개 중에 엄마 아빠 퀄리티만큼 그대로 따라 나오는 비율이 한몇 프로 정도 되죠? 30%? 20, 30%.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약간 좀 떨어지는 애. 아, 이게 제가 모개체네요? 아, 엄마가 더 이쁘네. 와, 엄마 미쳤다. 근데 엄마 아빠 많이 닮긴 닮았어요. 컬러도 그렇고, 그죠? 저도 이 베이스나 이런 게 많이 안 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빼다 박았는데요, 보니까. 생각외로 부모 많이 닮는 개체들이 나오더라고요. 부모 퀄리티가 확실히 베이비들한테 많이 유전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많이 물어보시는데, 베이스 컬러는 부모 무조건 따라가나요? 어느 정도 그냥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며칠도 안 됐는데 등에 색깔이 엄청 붉게 올라왔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스켈레톤이라고 아, 우리 뺐다고? 그러죠. 아직 베이비라 가지고 갈빗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옆구리가 좀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 네. 블루치드는 확실히 느끼는 건데, 키우면서 많이 패턴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네, 맞아요. 야, 이게 블루치드라고. 진짜 모르는 사람 보면 스트라이프인 줄 알겠어요, 그죠? 그게 척추가 하나도 안 끊겨 그래요. 네. 지금 뽀금뽀금 좀 많이 비었잖아요. 뽀금뽀금이요? 네. 네네. 얘는 새끼인데 지금 뽀금뽀금이 좀 그래요. 밀도가 엄청 촘촘하게. 얘보다 제가 크면은 더 위에 등급으로 자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무조건 지켜봐야겠다. 베이비 때도 떡잎이 이 정도면 컸을 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스트라이프보다는 블루치드가 좀더 상위 퀄리티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블루치드가 네. 희귀해서 그래요, 아직. 아, 희귀해서. 네. 어떤 식으로 희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 수도 스트라이프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작게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고퀄들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뭐, 유명 브리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스트라이프랑 블루치드랑 교배하잖아요. 네. 근데 스트라이프랑 블루치드랑 나오는 비율이 몇대몇 정도 되는가요? 저는 올해 22년 시즌을 네네. 그렇게 좀 해봤는데, 네. 때렸어요. 때렸다고? 네. 어떡해요? 다 스트라이프 나왔어요. 전부 다 스트라이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안 하려고요. 아, 그래. 내년부터는 이제 각 잡고 블루치드만 라인 브리딩을 가는 거네요. 네. 파워비라가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이 조금. 친구 파워하면 진짜 이쁜데. 네. 또 이제 파업하면 엄청 이쁜데, 네네네. 팔아가지고. 아니, 사장님, 같이 우리 일하고 있다고 너무 까먹었는데 신경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퇴근하자마자 이게 집에 온지 택배도 안 돼가지고 아유, 입고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농담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카메라 바로 들고 지금 찍는 거라가지고. 아, 와, 얘 색 선여도가 장난이 아니네. 이게 지금 논파입니다. 이게 논파. 네. 진짜 나 여기 올 때마다 봐도 적응이 안 되긴 해요, 솔직히. 나 이런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불꽃같이 이제 자란 패턴. 온몸으로 다 번져있네. 네. 분포도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 파워하면 진짜 예쁜데. 가골 퀄리티 보실 줄 아시는 분들 논파 상태에 봐도 아시더라고요. 퀄리티는 논파로 봐야 하는데, 맞죠? 일단 영상을 찍기에는 파업이 이쁘니까. 아, 8시간 주고 찍을 때 그랬나? 너무 급하게 찍었나요, 우리? 지금 빨리빨리 찍고 한잔 먹으러 가야 자, 그럼 개체들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영상에 집중 좀 해주시죠. 가골개 코 같은 경우 자율급여가 된다고 했잖아요. 크레스티드 개코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육 방법인데, 자율급여 잘 붙일 수 있는 방법. 저는 일단 태어나서 네. 3회 정도 핸드피딩이라 하죠. 네네네. 그걸 먹이라고 인식을 정도 시켜줘요.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봐봐. 네.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한 3회 정도 하고, 네네. 그 다음 이제 구매할 때부터 이제
뚜껑에 이제 먹이고 통에 이제 넣고. 그러면 뭐 그릇을 아무 데나 둬도 되는 건가요? 일목. 일목이라 하면? 일목에 두는 게 더 낫죠. 뭐 유목이라든지 그런 거 옆에 아니면 네, 밑에 네. 애들 왔다 갔다 거리는 곳. 쉽게 말하면 저는 네. 요런 자리에 놔두거든요. 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주 볼 수 있는. 네. 백업에 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백업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 백업 밑에 자율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요 얹어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놔두고 이제 먹으면 이제 다시 내려주죠. 오, 이거 좀 디테일한 팁이네요, 약간.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가 가오일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뭐 어떤 가오일 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 볼까요? 그래 짧게 굵고 짧게 좀 몇 마리만 보고 넘어가죠. 아, 그래도 여기 은근히 많거든요. 카푸치노죠? 네. 아, 카푸치노 핑카푸네요, 완전히. 카푸치노, 사장님 솔직히 저는 카푸치노 그렇게 엄청 이쁜 건 모르겠던데 사장님 어때요? 근데 저는 카푸 뭐 이쁜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다른 콤보를 위해서 맞죠. 네.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이에요. 카푸치노 유전자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솔직히 그렇게 이쁜 건 모르겠어요. 아, 릴리 화이트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핀도 잘 나와 있고 컸을 때 어떻게 클지 좀 기대가 되네요, 약간. 와, 릴잔틱, 릴잔틱. 오, 올해 릴잔틱 우리 몇 마리 대칭했죠? 지금 네 마리. 아, 살아있네요, 진짜. 얘는 이제 서울로. 아, 이거 제가 데려갈 친구예요, 이 친구가. 네. 오, 손 떨린다. 이거 어떻게 들고 가시나. 기대가 됩니다. 올라가서 진짜 열심히 한번 먹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얘 거의 솔리드급이네요, 등이. 네. 와, 얘도 해칭하신 거죠? 네. 얘는 킵겠지? 되고 있어겠지. 어, 이거 진짜 좋다. 얘 컸을 때 엄청 기대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릴리 형질 때문에 크면서 털은 좀 더 올라올 거잖아요, 애들이. 진짜 그걸 객관적으로 봐도 좋긴 좋아요, 진짜. 이 친구는 낯이 익네요. 멜라니스틱, 아. 젤리입니다. 저렇게 비싼 젤리입니다. 예. 데려오기 힘들었었죠, 우리 맞죠? 그래도 건강에 잘 와서 다행이네요. 크레는 진짜 핫하다는 애들 여기 다 있네요, 진짜. 세이블만 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가지 더 주력 개체들 이제 열심히 리젤링에서 달리고 있는 종이 있잖아요. 리키죠, 리키. 아, 리키에너스. 리키에너스는 우리 어떤 애들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핀에서 GT 위주로만. 오로지 리핀만. 그런 특징성이 있어야지 이 시장의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남들 다 하는 거 하기 싫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안 넘어오네. 알겠습니다. 한번 어떤 애들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MT 도래인데요. 원래는 얘가 암수 환상으로 들어왔어요. 성별 미스로 이제 암암이 떠버렸어요. 그래가 수컷을 뒤늦게 수입을 떠했습니다. 와,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교환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마리를 더 사신 거예요? 네. 살아있네요. 마운틴 도래만 몇 마리? 지금 세 마리죠. 아, 얘 암컷들. 네. 리키 같은 경우에는 암컷 성숙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잘 된 케이스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그나마 다행이죠. 와, 시꺼매. 얘는 파업돼 있네요. 아니, 원래 얘는. 원래 이렇다고? 얘 논파라고? 파업, 논파업이 없어요. 항상 이 색깔이다. 네, 만져보시죠. 어, 무서워요. 얘 계속 꿈쩍꿈쩍거리는데. 혹시 히싱 하긴 하는데. 어, 오, 야,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줘. 어, 오, 오, 요, 요, 요. 야, 안 만질게요. 아, 이거 전부 다 리핀 보증서죠? 네. 와, 전부 다 들고 있네. 몇 장이에요, 그랬죠? 어마어마한 서류들입니다. 이렇게 리피는 이런 식으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와, 확실히 야태는 야태네요. 와, 야태 이쁘다, 패턴, 그래도. 얘는 버바. 버바? 네, 리핀에서 유명한 야태 라인. 아, 버바 라인이라고요? 네. 오. 버바 새끼입니다. 색상도 되게 오묘해요, 진짜. 오, 씨, 떡대 좋다. 진짜 크다. 와. 크다 크다. 역시 뉴칼레도니아 자이언트 개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추리 도마뱀인데 진짜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 야태 퓨어 같으면 가격도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진짜. 성체로 갈수록 더 금액대가. 왜냐면 얘들이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골든 야태. 그렇네. 네. 노란 고구마. 확실히 고급지다. 멋지게 생겼네. 오. 오. 아, 오. 씨. 아 씨. 사장님, 방송 감이 많이 늦었네요. 아, 이제 좀 친해졌어.